안녕하세요. 팔씨름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운영하던 팔씨름 온라인 수업에서 요청이 좀 있어서 문세윤 씨랑 김종국 씨가 팔씨름을 방송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누가 더 세냐 혹은 누가 승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팔씨름 선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보고자 콘텐츠를 진행하게 됐고요. 실제로 힘이 세다, 약하다의 기준보다도 이 영상에서는 승패의 요인의 큰 이유가 다른 부분에서 있었어요. 영상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싸움이 아주 팽팽합니다.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져주거나 재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주도권이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립싸움 저렇게 실제로 하고요. 지금 김종국 씨가 계속해서 올려서 세워서 잡으려고 내 쪽으로 당기죠. 지금 상당히 문세윤 씨가 어필을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심판이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경험회에서 김종국 씨가 이렇게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부상의 위험 때문에 오히려 적에 더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국 씨가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문세윤 씨가 팔이 낮춰지면서 손목을 잡게 되죠. 기와 중에 엄지 세워 잡은 거 보세요. 상대방의 엄지를 올려 잡게 되면은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룰 중에서 시작할 때는 상대방 엄지 척 관절 밑을 잡아야 된다 이런 룰이 있고요. 자, 저렇게 민간요법으로 손수건이나 각티슈를 한장 이렇게 사이에 끼게 되면 땀이 아주 좋게 해결이 됩니다. 땀이 있으면요 팔씨름 할때 힘이 전달이 안 돼요. 대회에서 그래서 하얀색 가루, 천막 가루를 바르죠. 초반 삿바 싸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힘이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못해 김종국 씨가 지금 막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때다 싶어서 문재현 씨가 어때요? 자리 바꾸자. 왜냐면 저 자리가 불리하거든. 소파 때문에. 소파 기역자로 휘어있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때 아마 김종국 씨는 아차 싶을 거예요. 저 자리는 불리하거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문세윤 씨는 뭐 불리하게 잡은 건 맞지만 분명히 소파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말면서 뒤로 가면서 밑으로 쏙 들어가면서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소파가 막고 있으니까 어때요? 옆으로 넘기는 힘이 지지점이 생기면서 넘길 수 있게 되죠, 지금처럼. 그리고 김종국 씨는 반대로 어디 지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팔꿈치까지 뜨면서 결국에는 발을 버둥거려도 숨쉴 곳은 없고 결국엔 그걸 생으로 그냥 팔로 들어올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팔꿈치가 뜨게 되면은 대회에서 엘보 파울이고 투 파울이면 패하게 돼요. 자, 이번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뭐 한번 했으니까 문세현 씨는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겠지만 자 보세요. 말았어요. 아까랑 똑같이 들어가서 당기는 힘도 들어가는데 결국 넘기려는데 어때요? 넘길 데가 없어. 저 소파 보이세요? 네, 막 밀려가죠. 김종국 씨 반대 방향으로. 그만큼 김종국 씨가 힘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문세윤 씨는 여기서 넘길 수 있는 방향이 막혀 있고, 반대편에 이제 어디 지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생팔로로 팔힘으로 하게 됩니다. 김종국 씨는 그거랑 반대로, 비록 2두로 이렇게 받고 있지만은, 아주 자리에 대한 이점을 잘 챙겨서, 3두 겨드랑이 다 밀착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힘을 쓰고 있죠. 여기 문세윤 씨 다리 보세요. 막 밀려납니다, 점점.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힘은 떨어지겠죠. 회심의 미소를 저는 살짝 봤어요, 김종국 씨를. 정말 열심히 하신다. 나도 좀 저런 모습을 대회 때 보여야 될것 같긴 한데, 보는 나도 아프네요. 결국에는 그 각도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김종국 씨가 팔씨름 기술 중에 토드류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서 2두 외에 아웃사이드 무브를 주면서 넘기게 됩니다. 실제로 저 기술이 걸리면은요 상당히 괴로워요. 저도 이번 대회 때 저거에 아주 도전해서 결국엔 졌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승패 뭐 힘이 누가 됐었냐 이런 거 잠시 후에 말려드리겠지만은요 저 소파가 범인이야. 소파. 저 소파 때문에 이기고 지는 그런 사이가 됐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테이블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날지 선수로서 예상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그 와중에 팔씨름을 잘할 수 있는 팁도 있어요.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높이 세웠지만 어떻게 되나요? 말린 상태에서 문세윤 씨가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들어가면서 잘 보세요. 밑으로 들어가면서 옆구리가 막혀 있으니까 어째요? 안 막힌 쪽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네, 몸이 기울면서 체중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종국 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안 그래도 이두로 힘을 받는데 체중이 매달려 버리고 옆으로 미니까 팔꿈치가 저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을 지지할 데가 없죠. 발이 미끄러우니까 몸이 줄줄줄줄 딸려가는데 넘어가지는 않겠다. 힘이 팔이 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리 바뀌었는데 문세현 씨가 지금까지는 아까랑 비슷하게 당겨요. 당겨서 몸도 뒤로 살짝 가면서 당기는데 어떤가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김종국 씨는 딸려가다가도 옆구리가 바짝 붙어주면서 힘의 지지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잘 버텨주는 거예요, 저기서.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로 팔이 많이 펴졌는데 이제 힘점의 차이에서 좀 많이 문세현 씨가 손해를 보고 김종국 씨가 이득을 봤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쪽 바깥에서 버텨주는 게 낫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체중을 어떻게 실어요, 이거를? 안 실린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팔로만 넘겨야 되는 방향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거, 퀵스 무브 지금 토두루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손목 잡고 있잖아요. 이거 봐봐요. 그죠? 문세현 씨 자세 보세요. 이미 미끄러질 대로 미끄러진 거야. 그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서 힘이 빠지고 토두루를 쓰게 되면서 김종국 씨가 판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로만 봐서는 무조건 김종국 씨가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자리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기역자로 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경기가 됩니다. 아까 발막 미끄러지던 상황인데 여기서 뭐 무슨 힘을 쓰겠어요? 미는 힘도 발이 저렇게 미끄러지는데 안 걸리겠죠, 당연히. 네. 결국엔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이제 입장이 좀 반대 입장이죠. 문세현 씨가 발이 저렇게 되는 게저 상황에선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힘을 쓰려면 어디라도 디뎌야죠. 네? 디뎌야죠. 힘을 지지할 곳이 없는데. 그리고 몸이 저렇게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저기서는 어떻게 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파리모르만 넘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저 거의 이제 팔씨름 테이블 위에서 하는 킹스 무브, 이제 토드류, 아웃사이드 무브를 활용한, 이두도 물론 쓰이지만 아웃사이드 무브를 활용한 그런 하나의 기술이에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문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힘이 빠져요. 되게 되게 힘든데 완벽하게 김종국 씨가 지금 걸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기전이 조금은 실린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밑으로 쑥 들어가서 누우면서 이렇게 성공을 시키죠. 문세현 씨는 이 상태에서 팔 보세요, 각도. 여기서 버틴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무리해서 버티다가는 이두근이 파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이 정말 정말 중요한 팔씨름에서 이런 요소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토드류예요. 이 친구는 아니죠. 이분이 마이클 토드라는 미국 선수인데요. 저렇게 좀 내려간 포지션에서 각도와 바깥으로 돌려주는 이런 방향들로 본인이 이렇게 기술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를 마이클 토드가 좀 썼다 해가지고 얘 토드류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위험해 보여도 이두근을 이용해서 하는 팔씨름이 아니기 때문에 걸리면 상당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듭니다. 저도 최근에 걸려가지고 힘들었어요. 실제로 팔씨름을 할 때는 이런 상태가 돼요. 이 공식 구격 테이블에서 심판이 저렇게 센터, 이팔 위치, 어디로 손의 위치라든지 올라타냐 못하냐 이거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김종국 씨처럼 이렇게 세워서 할수 있다? 네, 없다. 두 분이 이제 테이블에서 하겠다. 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문세현 씨한테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두근에 의지를 하는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 물론은 운동을 해서 이두가 세지만은 문세현 씨 같은 경우에는 뒤로 끌어당기면서 체중을 이용해서 밑으로 당기거든요. 그리고 김종국 씨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당겨지면서 밑으로 당기는 힘에 김종국 씨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이두로 버티게 돼서 팔이 펴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좀 버티다가 넘어갈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두만을 이용한 팔씨름은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큰 힘을 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식 규격의 테이블에서 했을 때 문세현 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팔씨름은요, 힘이 좋아도 기술이나 몸에 이제 힘을 쓰는 사람한테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 기준에서 막 보디빌딩하고 웨이트 막 했던 사람이 팔씨름 좀 모임 나가고 이런 경량급 선수한테 넘어가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강해지고 싶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힘의 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일반인 선수 뭐 이렇게 나눌 거 없이 정말 중요한 팔씨름 팁들을 팔씨름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